배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충근의 국제정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이충근의 국제정치를 보고 예. 독자 투고, 네, 시청자 투고가 들어왔는데요. 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핵개발을 지지한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핵개발이죠. 예. 만약 대한민국이 핵개발을 한다면 한국은 북한과 전력상 동등한 위치가 되겠지만 미국을 견제하는 중국과는 대립관계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중국은 통일을 더 반대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더욱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통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은 북한하고 우리하고 균형이 이루어진다. 예, 그 핵무기는 균형을 하는 무기는 아닙니다. 네. 핵무기는 쓰려고 하는 무기가 아니라 내가 핵을 가지면 다른 나라가 핵을 못 쓴다는 우리나라의 핵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핵을 만드는 이유는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북한을 경멸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네. 핵무기의 성질상 그는 균형을 이루는 무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전쟁 의지를 꺾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무력을 무력화시키는 네. 예,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쓰지 못하게 그러면 핵전쟁 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두 민족이 공멸이다. 네. 그는 우리 민족의 그 열등함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죽을 정도로 열등하지 않거든요. 둘이 다 핵 가지고 싸워가지고 네. 핵이 둘 다 있으면 못 싸우는 겁니다. 못 싸울 때는 경제적으로 센 나라가 이기게 돼요. 그게 미국 소련 관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미국 소련이 둘 다 핵이 있는데 서로 못 싸우니까 그 전쟁이 열전이 아니라 경제전으로 경제전으로 갔고 열전이 아니고 냉전을 했고 네. 냉전의 승패는 경제전에서 판단이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 대한민국이 둘 다 핵을 갖고 있으면 둘 다 전쟁을 네. 못합니다. 전쟁을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통일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경제적으로 압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네. 우리가 무기가 없으면 우리의 엄청난 경제력이 북한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전쟁하겠다고 협박하면 돈 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만들면 남북한이 그렇게 된다 하는 건 좀 좀 뭐 네.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핵을 만들면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진다. 핵을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좋아지고는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에서 누가 적이냐, 누가 친구냐를 나누는 그 기준이 네. 사실은 뭐 적친구가 아니라 누가 무서운 나라냐, 누가 무섭지 않은 나라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제정치 국가안보로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안보란 무서운 나라로부터 오는 무서움을 줄이는 일이 국가안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안보는 미운 나라랑 맞짱 뜨는 게 아니에요. 네. 국가안보는 무서운 나라로부터의 그 무서움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나라가 무섭냐? 국제정치학적으로는 이웃에 있는 힘센 나라가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웃에 있는 힘센 네. 나라. 네. 이웃에 있는 힘센 나라는 지금은 잘 지낼지 모르지만은 수틀리면은 힘이 됐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럼요. 항상. 네. 그런데 무서운 나라가 여러 개 있을 때 모두를 무서운 나라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에서는 가까이 있는 나라 중에서 제일 무서운 나라를 잠재적으로 이제 우리가 외교, 그러니까 국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나라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제일 힘이 센 나라죠. 그러니까. 네, 제일 힘이 센 나라. 그러니까 지금 네. 한때는 일본이 제일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우리한테. 네. 지금은 중국이죠. 여기서 이제 가까운 이웃 중에서 제일 힘 센 나라. 네. 그런데 거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일 힘센 나라가 무작위 민주국가예요. 네. 두 번째로 힘센 나라가 독재국가입니다. 그럼 그 독재국가를 적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민주국가끼리는 전쟁한 전쟁하지 않는다는. 그게 아주 네. 국제정치학에서는 그 원, 그러니까 법칙이 없어요. 법칙은 안 틀리는 게 법칙이거든요. 네. 국제정치는 뭐 한 60% 70% 맞으면 그건 끝내주는 이론으로 칩니다. 네. 근데 민주평화론이라는 데모크라틱 피스 티어리는 100% 맞아요. 네. 민주국가끼리는 안 싸웁니다. 민주국가가 안 싸운다는 건 아니에요. 민주국가인 미국은 전쟁을 뭐 무수히 많이 하거든요. 영국도 네. 많이 했고.
근데 지네들끼리는 안 한다. 그게 최근에는, 이제 민주적 네. 평화론인데. 네. 그래서 보면은 일본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나오면 일본하고 한국은 싸울 가능성이 0입니다. 근데 중국은 네.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유지되면은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 국제정치에서 미운 나라, 뭐 이쁜 나라가 아니라 무서운 나라, 덜 무서운 나라를 가지고서 이제 이 국가안보정책의 대상으로 삼는데 무서운 나라는 가까운 이웃 중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민주국가일 때는 민주국가, 다 민주국가면 다 괜찮습니다. 네. 근데 민주주의가 아니고 힘이 센 나라, 그 나라로 1등이 아니더라도 힘이 그 나라를 우리가 무서운 나라로 간주하는 거가 이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이 되는 것이죠. 지금 시청자 질문을 제가 이렇게 보면 만약 한국이 핵개발을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인 한국도 핵개발을 했기 때문에 북한 보고 핵을 포기하거나 폐기하라고 할 명분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네. 그런 취지의 질문이 아닌가 저는 뭐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핵이론도 그 핵이론은 어떤 사람이 신학이론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경험적으로 검증이 된 적이 없습니다. 네. 경험적으로 검증이 돼 핵전쟁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핵이론은 전부 그 이게 상상으로 논리로 하는 건데. 그래서 북한도 핵을 가지고 뭐 모든 나라가 다 핵을 가지면은 어떻게 될까? 그런 세상은 훨씬 전쟁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습니다. 네. 케네스 월츠라는 아주 뭐 미국의 대가죠. 공포의 균형, 밸런스 그렇죠. 오브 호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군요. 모든 나라가 다 핵을 가지면 그때 전쟁 안 난다. 왜냐하면 네. 서로 다 죽을 거 아니까 전쟁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핵무기를 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미국이 북한 핵을 무서워한다. 그렇진 않아요. 아, 그런 건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핵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지 않죠. 미국이 한국에게 핵을 사용할 일은 없다고 믿으니까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논리로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드는 건 미국하고 싸우기 위해서가 네. 아닙니다. 미국하고 안 싸우기 위해서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김정일이가 한 말입니다. 우리 수령님 때 김정일이 있을 때 네. 김일성도 있을 때 우리 수령님 때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개입을 걱정하지 않고 네. 주체적으로 통일전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북한이 만들면은 남한하고 싸울 때 미국은 보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네. 북한에게 미국에 떨어질 일을 스스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미국이. 바로 미국과 북한의 핵은 바로 그런 관계지. 우리처럼 실존을 위협하는 관계가 아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충근 박사님 책 중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수많은 군사 도발을 했지만 일관성이 있다. 한미동맹의 사각지대.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작동하기가 참 애매한 지역에서만 그럼요. 네. 애매한 방식으로 도발을 해왔다는 북한이 겁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도발을 했는데 그 도발을 맞서서 싸운 것은 항상 한국군입니다. 네. 미군이 옆에 있었지만 미군은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군이 끼지 않을 도발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에서 도발하는 겁니다. 거기 미군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해에는 미군이 없잖아요. 응? 근데 과거에 그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이라든가 8.18 도끼만행 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냉전 때 네. 북한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소련을 뒤에 업고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 같은 것도 손을 못 봤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는 미국하고 맞먹는 소련이 있었다라고 네.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냉전 이후에는 북한이 네. 북한이 미군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작동하지 않는 묘한 틈새만 노려서 그렇죠. 그렇죠. 아주 일관적이고 전략적으로 그럼. 행동한 거네요. 그러니까 북한이 허투루 행동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남한하고 전쟁을 할까? 한다면 어떤 전쟁을 할까? 우리가 그냥 만약 한다 치면은 미군이 개입하기 아주 나쁜 전쟁을 할 겁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게릴라라든가 네. 뭐 이렇게 서해 도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서해에는 왜 미군이 없는 거죠? 서해에 미군이 없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NLL 거기 지키는 건 그냥 한국군인데 네. 원래 미국은 그 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얘기하긴 그런데 미국이 북한, 그러니까 북한이 특히 이제 냉전 끝난 다음에
북한은 미국의 전략적 위협을 구성하지 못합니다. 문자를 쓰자면은. 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나라가 아니다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북한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그러니까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네. 북한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나라. 그게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 미국이 중국 너가 나를 위협할 것 같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네. 북한은,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 그러니까 스트래티직 스트레트예요. 그러니까 1차 위협 대상이 아니군요. 미국이 북한을 미국의 존재에 대한 전략적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그걸 알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건 뭐 미국군 사령관들이 아 북한이 위협이다라고 다 얘기하죠. 그거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미국이 그런 마이너한 거는 한국이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분쟁은 전부 다 한국이 하고 우리가 그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아직까지 모든 도발은 전시에 해당이 안 된 거예요. 네. 전시가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천안함이 깔아앉거나 뭐 이런 거는 전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북한 탱크 500대가 왔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령관끼리. 그리고 국방장관, 네. 대통령. 그래서 이것이 전시로 봐야 된다고 전시를 선포하면은 그땐 미국이 싸워야 돼요. 전시니까. 아니면 미군이 근데, 북한의 공격에 북한군의 공격에 의해서 사망하거나. 그렇죠. 그게 근데, 이제 인계철선 트리거죠. 그렇죠. 지금은 하는 것들이 북한이 네. 한국과 미국 양국이 이거 전쟁입니까? 이거 전쟁인지 전쟁으로 정의 내려야 네. 되겠습니까라고 모일 수 있는 그런 도발은 안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거보다 작은 도발들만 쭉 한 거죠. 그러니까 국지전과 그렇죠. 훨씬 더 마이너한 그렇죠. 도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이 참전하거나 연루가 되기에는 참 애매한 수준의 도발만. 미국까지도 같이 네. 나, 대한민국군하고 미군이 같이 작전할 수 있는 도발은 북한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스스로 알죠. 굉장히 계산적이군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이충근 박사님께 질문지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의문이 좀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나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질문지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충근 박사님께 여쭤보고 답변 듣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캄보디아가 어떻게 망했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거는 논하기가 좀 어렵네요. 기회 있으면 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